지금 제주도 용담동에 있는 용화사라는 절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용화사인데요. 원래는 이곳은 해금사라는 절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찰인데요. 바로 이곳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자복이라고 불리는 복신 이름이 이 사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는 이 서쪽에 서자복과 지금 이 서자복이 있는 반대편에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동자복이 구성되어 있어서 제주도의 독특한 미륵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서자복은 제주도만의 어떤 특징인 현무암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특하죠. 근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제주 지역에서 이렇게 큰 현무암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상당히 공력을 들여서 이 불상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상을 잠깐 보면요, 하부에 하원형 형태로 제작된 대석을 마련한 다음에 바로 이륙 불상을 올렸는데, 불신과 불두 다 하나의 몸체이고요. 그리고 위에 번거지 모양의 보관을 올렸는데, 그 보관은 새롭게 올린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독특한 형태로 뚱뚱하게 만들어졌고, 전반적으로 거칠면서도 정밀한 그런 조각 기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표현될 것은 간략하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밑부분에 두터운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고, 얼굴은 평면적이지만 눈, 코, 입을 거칠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조각 기법이 육지에서 볼수 있는 석인상, 문인상, 묘 앞에 많이 걸려있는 그런 형상과 아주 많이 닮아있죠. 그래서 이 미륵불은 육지에 있는 문인상의 영향을 받았거나, 문인상의 조각 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제주 출신 장인이,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장인이 조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을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별도의 약간 오목하게 조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뒷부분에 다른 보정시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륵불 입상에 대해서는 조성 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고려시대까지 추정하는 견해도 있고, 조선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륜사와 그 다음에 동자복이 있었던 그 지역의 사찰의 연역, 그리고 제주 지역의 전반적인 불교 역사, 그리고 조각상이 가지고 있는 치석이나 양식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고려시대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게 아닌가. 특히 조선 초기에 전국에 걸쳐서 불교계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한정에서 자복사를 지정하는데, 그때 이 제주 지역에 자복사로 지정된 사찰은 없었지만, 육지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제주 지역도 자복사로 지정을 공식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그런 것과 연관돼서 이러한 조각상들이 조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불 입상도 조선 전기에 조각된 게 아닌가, 조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정밀 발굴 조사랄지, 구체적인 관련 기록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만 이 미륵불 입장에 대한 정확한 조성 시기를 알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 옆에 이와 같이 독특한 형태의 조각물이 있는데요. 남자 성기 형태인데요. 어쨌든 연관이 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자신앙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특히 우리나라 불상이 기자신앙, 아들을 못 낳을 경우에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그런 신앙과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이 조각상도 그런 것과 연관된 그런 조형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에 불교가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이런 서자복이 남아있다는 것은 제주도도 불교 신앙이 지속됐고, 또 미륵 신앙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